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시스템 요구사항 7번째 디지털 편집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랫폼 내 컨텐츠가 디지털인 소스가 있을 수도 있고 디지털이 안 된 경우에는 디지털 편집 장비 시스템을 도입합니다. 시스템 구성은 컨텐츠별로 다르게 구성됩니다. 그래서 이 장비를 외주로 살 거냐 개발할 거냐 아니면 플랫폼 구축하는 업체에 이런 장비를 사서 구축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도입해라 할 수도 있고요. 이 아니면 외부 유출이 어려운 콘텐츠, 보안이 필요한 콘텐츠,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같은 경우는 내부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부에서 작업할 수 있는 특별한 또 변환센터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4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